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변론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을 보고 고친 받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계명과 유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이고 행위법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인데, 결국 이 장로들의 전통도 역시 율법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에 그런 것에 더 장로들의 유전에 이끌리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형식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은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씻지 않는 손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그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또 행위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지르고, 그래서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신,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29절 이하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불구자들을 또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로서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영혼의 모든 불쌍히 여길 그런 상태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2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4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같은 모습이고 결국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식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이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